안녕하십니까, 홍길 동생입니다. 오늘은 지금 통영에 와 있어요. 통영까지 왜 왔느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통영에 오는 남자. 아, 여기에 뭘 하냐면, 여러분 요즘 흑뱅이 요리사 많이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사천재라는 분인가? 저는 흑뱅이 요리사 자체를 보진 않았는데, 뭐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볼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뭐 쇼츠를 보다가 이제 이게 백종원 아저씨가 심사하는 장면이 툭 튀어나왔는데, 젊은 사람이 되게 뭐 할머니의 손맛을 낸다라고 얘기했던 그분인데, 여튼 그분이 하셨던 음식 중에 그 비빔밥에 하얀 비빔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그 통영 지역에 가니까 비빔밥을 되게 담백하게 하얗게 이렇게 나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비빔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얀 비빔밥이라는 게 어떤 비빔밥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통영에 산양식당이라고 통영 하얀 비빔밥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 하늘 좀 꾸미리하네요. 하늘 좀 꾸물이한데 날씨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통영은 진짜 오랜만에 오는 것 같아요. 10년 전인가 전 여친이랑 먼 적이 있었던 예전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담임선생님이 있었거든요. 그 3학년 학생주임이었는데 10반인가까지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9반인가 뭐 7반인가 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분이 별명이 날라기 때였어요. 지금이라면 이제 뭐 막 상상도 못하는 일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선생님들 꽤 많았습니다. 별명이 왜 날라기 때였냐, 이제 학생들 때릴 때 날라가지고 이제 귀때기를 때린다고 해가지고 날라기 때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학생들 상대로 이제 지각비를 걷었거든요. 1년 내내 지각비를 걷어서 그 지각비에다가 저희가 돈을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돈을 좀 못했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영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외도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졸업여행으로 이제 우리 반만 이제 커다란 버스를 타고 이제 우리 반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통영 와서 다들 밥을 먹고 외도로 갔다 왔던 뭐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여행했던 기억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당시에 외도가 진짜 이뻤었는데, 여튼 통영에 왔던 기억은 그 정도가 다인 것 같네요. 뒤에 왔었나? 곰탕이랑, 어우 시끄러워가지고 비빔밥이랑, 혹시 멍게 비빔밥도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멍게 하나, 비빔밥 하나. 네네네. 보면은 식사류가 곰탕이 있고 비빔밥, 멍게 비빔밥, 수육백반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온 목적인 비빔밥을 시켜봤고, 옛날에 제가 여기에 왔었을 때 멍게 비빔밥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되게 비려서 맛이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초딩 입맛에 가까웠던, 지금도 뭐 크게 별 차이는 없긴 한데, 이 멍게 비빔밥도 사실 통영의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입맛이 좀 바뀌어서 멍게 비빔밥이 지금 제 입맛에 맞는지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려고, 지금 오전에 운동을 하고 아무것도 안 먹은 공복 상태라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몰랐는데 여기가 예전에 그 허영만 선생님이 백반기행으로 한번 촬영을 오셨던 집인가 보네요. 70년 전통의 통영밥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머리곰탕? 난 비빔밥 이렇게 드신 것 같은데, 저는 소머리곰탕은 뭐 사실 다른 데도 맛있는 데 많으니까 저는 비빔밥 종류로 두 개 한번. 아, 고맙습니다. 기본 찬인가요? 아직요. 아, 더 나오나요? 네. 오, 맛있겠다. 오. 일단 깍두기, 그 다음에 부추무침, 김치, 그 다음에 부침개 나왔네요. 더 나오나? 네. 이거 뭐예요? 가자미 조림. 아, 와. 고기랑 나물 올 거예요. 네. 와. 와, 가자미 조림 미쳤네. 다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멀리서 왔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이 멍게 비빔밥이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그러면 간을 맞추는 거예요? 웬만큼 맞을 겁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조리할 때 조개장을 만들어서 나물을 네. 조리하기 때문에 네네. 네네네. 간이 웬만큼 맞아요. 약간 슴슴하게 먹어요. 아, 고맙습니다. 국물인데. 아, 국물도 같이 나오나요 원래? 홍탕입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음식이 다 나왔네요. 보면은 자.
이게 이제 통영 전통 제가 먹으러 온 흰색 비빔밥 하얀색 비빔밥이고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먹고 별로였던 냉게 비빔밥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좋네. 가자미 조림 이 조림 하나로 그냥 밥 한 그릇 뚝딱일 것 같은데 일단 구성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국물을 곰탕 국물을 하나씩 이렇게 같이 주시네요. 이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우. 자 일단은 오늘 먼저 먹으러 온 이 통영 전통 비빔밥 고사리, 버섯, 콩나물이고 호박, 무나물, 뭐 취나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중간에 두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물 양념을 하실 때 조개젓으로 같이 양념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나물 자체가 조금 이미 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따로 고추장이 없어도 비벼서 먹어도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한번 비벼 먹어볼게요. 와, 이 꼬신내가 확 올라옵니다. 아 대박이네. 일단 나물도 그렇고 밑에 참기름도 살짝 깔려있는데 이게 물기 자체는 좀 많아서 비비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진짜 맛있어요. 맛있고 근데 간이 전혀 모자라지 않고요. 나물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나물 하나하나 식감도 진짜 좋고 간이 굉장히 적절해서 비벼서 먹으니까 고추장을 넣어서 비벼서 먹는 그 약간 강렬한 그런 맛은 없는데 건강식 느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일반 사람인 저 같은 사람도 먹어도 엄청 맛있습니다. 이 담백함과 신선함과 고소함이 진짜 대박입니다. 재료가 내는 묵직한 그런 맛? 아, 진짜 맛있다. 어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김치도 평소에 먹던 김치랑 맛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통영이 바닷가다 보니까 이 바닷가 특유의 어떤 젓갈로 맛을 많이 낸 그 김치 맛이 납니다. 좀 짜요. 닭도리도 마찬가지. 찌짐에서도 바다의 맛이 좀 나는데 뭐지? 그리고 이 가자미 조림 이거 건가자미인 것 같고요. 아. 와 진짜 맛있다. 좀 바다의 맛이 많이 나는 그런 양념인데 진짜 완전 밥도둑입니다. 좀 짜요. 근데 완전 밥도둑. 와 가자미 조림 너무 맛있다. 와 진짜 가자미 조림 미쳤습니다. 올려가지고 한번 먹을게요. 김밥에다가 와 가자미 조림 미쳤다. 와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가자미 조림 그냥 밥이랑 간 자체는 좀 짠 편인데 너무 맛있습니다. 와 이때까지 먹어본 생선 조림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원래 먹으니까 진짜 겁나 맛있다. 햇빙 요리사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 그 장사천재라는 분이 우승을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분이 하얀 비빔밥을 가자미 조림이랑 같이 냈으면 무조건 아마 우승했을 겁니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국물이 진짜 합니다.
오래 끓여가지고. 곰탕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와. 와. 다음은 멍게 비빔밥. 한 7, 8년 전에 이걸 먹었었는데 그때는 진짜 좀 이 비린 맛이 좀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못하는 집에 가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멍게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멍게 맛으로 비비먹거든요. 제가 평소에 멍게를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멍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멍게가 좀 비리더라도 맛있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엄청 고소한 냄새랑 멍게의 비린 향이 올라옵니다. 비주얼은 약간 좀 폭력적이긴 하네. 고소한 향이랑 멍게 향이 같이 올라옵니다. 맛이 없지 않습니다. 맛이 없지 않아요. 없지 않은데 진짜 바다 그 잡채, 바다의 맛. 고추장 대신에 멍게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기름에 되게 고소한 맛이 멍게의 맛을 또 감싸가지고 고소한 비빔밥 맛인데 그 멍게의 확 바다의 맛이 확 그걸 모두 감싸는 그 굉장히 특이합니다. 비린 거 못 드시는 분은 진짜 한 입도 못 먹어요. 제가 제삿물 좋아하고 도전 정신이 있으신 분은 한번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안에 이 멍게의 맛이 남아있어요. 좀 대중적인 맛은 확실히 이 하얀색 비빔밥이 좀 대중적인 맛입니다. 비린 거 못 드시는 분은 그냥 소머리 곰탕 하나에 그다음 비빔밥 하나 드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뭐 통영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완전 바닷가라서 그런지 음식 간을 하시는데 젓갈을 진짜 많이 쓰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식들이 좀 짭니다. 김치도 좀 짜고 깍두기도 좀 짜고 가다미조림도 좀 짜고. 하지만 굉장히 맛있다는 거. 근데 멍게 비빔밥은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가다미조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가다미조림 진짜 최고입니다. 아,